안녕하세요. 허혁수 청소연구소 소장 허혁수입니다. 오늘은 삼성하우젠 스마트 에어컨 청소 분해하는 세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보다도 4월달 매출이 한 30%는 줄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지만 계속 저의 영상은 계속됩니다. 에어컨 시즌은 3개월이면 끝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종합청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 시즌, 겨울에도 모든 여러 가지 청소할 수 있는, 청소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앞으로 계속 보낼 예정이고요. 또 오늘 스마트 에어컨을 청소하면서 요것은 이제 보온재를 감는 테이프인데요. 요 보온재를 감는 테이프 요령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어컨 청소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풀러야 될 나사, 비스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제품도 보시면은 어디 비스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제품은 맨 밑에 바닥 하단 쪽에 나사를 푸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기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따라와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반대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나사를 제거하게 되면은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만 올리셔도 제거가 됩니다. 반대쪽으로 와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빠지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헤드 부분이 보이고 정면부가 있으면서 PCB 판넬부까지 확인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헤드 부분은 제가 먼저 여기 나사가 있는 것을 풀어놨는데요. 자연스럽게 들어지기 때문에 모듈러 잭만 이렇게 제거를 꾹 눌러주시고 빼주시면 되겠죠. 끄트머리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제거를 해줍니다. 위쪽에도 오염이 많죠. 나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제거해서 헤드를 분류를 했습니다. 한쪽이 잘 놔두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정면부에 이렇게 이제 나사가 비스가 이렇게 보이죠. 요것을 이제 풀렀을 때 빠지지 않을까요? 그걸 이 정면부를 빼기 전에 요 밑에 하단 부분 요 밑에 걸려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면은 풀릴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아, 잘 나오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위로 이렇게 들어서 빼면은 뭐 크게 큰 뭐 부품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디자인이나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정면부의 이 부분을 분해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분해를 하기 전에 PCB 판넬 부분으로 내려오는 전선들을 PCB 판넬에서 분류를 시키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PCB 판넬부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지금 제가 전기를 빼지 못하고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실수인데요. 먼저 전기 코드를 빼고 해야 되는 거, 저같이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 코드 먼저 뽑을게요. 네, 안에 LED 램프에 불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전기가 내리기 전에는 이게 반짝이었죠. 이렇게 확인해 드렸고, 전면부에서 내려오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닥,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자주 저희가 청소하는 제품들은 벽걸이 아니면 이제 천정형 제품들이 사실은 자주 만나게 되죠. 네, 모듈러체 PCB의 부분은 하나하나씩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눌러주고 이렇게 빼주시는데, 이게 약간 흔들흔들 잘 안 빠지면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흔들흔들 해주시면 잘 빠집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무난하게 잘 빠지는 그런 상태에서 네 가닥의 전선이 있고요. 본체를 잡고 있는 나사들을 찾아서 분류를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본체를 이제 빼낼 건데요. 본체를 뺄 때는 하단 부분을 발로 지지를 해주시고, 본체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살살 이렇게 들어 올려 볼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이렇게 정면으로 보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송풍행도 보이네요. 네, 이게 스마트 에어컨에 구조에서 열교환기 냉각판 에바의 모습인데요. 요 에바는 이 뒤쪽 모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뒤에 바짝 벽면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모습을 보기가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뒤에 이런 판넬, 그 오염도 먼지도 많이 끼이는 이 판넬 세척하고 이 뒷판을 열어야지만이 예, 냉각판도 깨끗하게 앞뒤로 청소할 수 있다 보니까 분해하는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다 푸시고 뒤에 필터 커버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고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 필터는 이렇게 빼주시면은 예, 뒤에 커버도 분류가 완성됐습니다. 스마트 에어컨의 열교환기 모습인데요. 예, 정면하고 뒤에 후면 모습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 촬영하니까 이 후면 모습도 예, 보여드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뒤로 더운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 열교환기를 거쳐서 냉각판, 에바라고도 하는 열교환기를 거쳐서 앞으로 찬 바람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물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밑에 물받이를 통해서 물이 거치고 밖으로 물을 배출을 해주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 에바를 앞면 뒷면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 교환기를 세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염이 그렇게
저희가 연구소에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오염이 심하지 않아서 네, 편안한 방법으로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열병 교환기 위에 부분에 비스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약간 이게 당겨질 수 있는 유격이 나옵니다. 비닐을 먼저 이렇게 대놨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앞에서 이제 물을 쐈을 때 세척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보양을 미리 해놓은 상태이고요. 세척을 이제 물 세척을 할 건데 밑에 보게 되면은 이런 커버들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PCB 판넬을 단도리를 하고 커버를 다시 껴놓고 물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PCB 판넬에 물이 들어간다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송풍기를 활용해서 물이 들어갔을 때는 말려주시면 됩니다.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물이 튀지 않도록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쭉 따라옵니다. 저도 초기에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부자연스러웠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쉽게 보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호스 드레인을 물통 쪽으로 밖으로 배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물호스 신경 써서 예, 상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준비가 됐고 고압 세척기로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또 내려가는지 그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은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게 될 때 에어컨을 많이 쓸 때 물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 물바지를 통해서 물바지의 그 구멍 드레인관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배출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물을 더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물바지에 물을 이제 쐈을 때 물이 그대로 드레인 호수, 물호수관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이제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세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배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하고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맞아 또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냉각판 세척을 할 때 김이 나는 것은 항상 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이 나는데요. 찬물로 했을 때보다 온수로 세척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은 것은 꼭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척이 끝났으니까 잘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부에 오염이 심하고 먼지가 많은 제품은 진공청소기로 한번 빨아주면은 그러면은 깨끗하게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척은 마쳤지만 내부 외부에 이제 찌든 때라든가 먼지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극세사 수건이라든가 물티슈 또 이용을 해서
또 닦고 그 다음에 매직 스펀지를 이용해서 커버를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겉표면은 매직 스펀지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게 되면은 깨끗하고 빠르게 마무리가 됩니다. 물을 이렇게 묻혀서 사용해 주세요. 물에 젖은 매직 스펀지와 마른 수건. 네, 필터나 커버는 미리 세척을 해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뺐었죠? 이걸 이제 고정시키는 비스를 채워주고요. 확인을 하고 송풍 팬 본체를 껴보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암수 구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밑에 발을 밟고 앉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네. 이렇게 해서 본체가 수월하게 앉혀졌죠. 고정시키겠습니다. 12 판넬 본체 모듈러 잭을 다 통신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넬을 네, 잘 닫아줍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헤드 부분에 마무리를 해주고요.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네요. 딱 소리 나게 껴줍니다. 전선이 매우 얇기 때문에 이런 통신선을 되돌리면 건들지 않고요.
잭과 잭을 잡고 뒤에 후크를 눌러준 상태에서 밀어주시고요. 요 통신선 관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부분, 상체 부분에 나사를 채워야 되겠네요. 6개의 비스가 있습니다. 6개 다 꼼꼼하게 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날 때 비스가 이렇게 남는 경우가 없도록 모든 비스를 다 사용해 줍니다. 뒷판 필터가 걸리는 부분도 조립을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넣고 홈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잘못됐네요. 네. 그리고 세팅. 뒤에 와서 두 번 일 안 하도록 필터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하고 손자국, 손때를 제거를 해줍니다. 고정해드리는 부분은 껴주고 조립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전면 커브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걸치는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이렇게 밀고 잘 맞춰졌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밑에 비스가 두 개가 있었죠? 그거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도요. 자, 이제 모든 실수가 없었다면 마지막 작업이 되겠네요.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뽑고 네, 바로 동작을 해봤는데요. 바람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조립이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까지 예, 마무리하였습니다. 아, 제가 영상 처음에 그 마감 테이프 감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에어컨에 이제 배관이 마감 테이프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 짓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요거 이제 감는 요령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이 테이프를 요거 이제 테이프를 감는 이유는
이제 잘 싸매기도 하고 또 결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 동간에. 그래서 그것들의 결로 현상을 또 막는 그런 요령이 있습니다. 전원선은 막 끼면 안 되겠고요. 이 통신선, 물호수, 그리고 그 다음에 동관, 요 세 가지를 마감 테이프를 하는데요. 요렇게 테이프의 어떤 그 탄성을 이용해서 이제 마감 테이프를 감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렇게 싸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겉이라고 했을 때 겉에 관이 닿고요. 여기서 한번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왼손을 이걸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위로 당겨주면서 너무 이걸 바짝 이렇게 쫙 잡아 당기게 되면은 요 안에서 유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주고 한 번씩 이렇게 살짝만 당겨주시고요. 요 이렇게 끄트머리가 나왔을 때는 감기가 불편하니까 테이프를 잘라서 넘겨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됐다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잡아 당겨주시고 감아주면서 테이프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보실 게 이게 만약에 이제 외부에 이런 테이프가 있었을 때 물이 비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감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부터 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감았죠. 그래서 물이 또르르르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감아주시는 것이 이제 요령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 스마트형 에어컨 스탠드형 에어컨 청소를 마쳤습니다. 꼭 에어컨 청소가 아니더라도 청소에 관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